안녕하십니까. 경태지의 띵킹 오브 와인. 이번 시간에는 아이스 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와인은 독일의 명물 와인이고요. 최근에는 캐나다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이 독일하고 캐나다에서만 만드는 그런 특산품이고요. 굉장히 기온이 차가워지만 만들 수 있는 와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아이스 와인은 얼려서 만드는 와인이기 때문에 아이스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와인 포도가 수확 시기를 지나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된 상태에서 포도 알맹이가 점점점 이렇게 어떤 농축된 어떤 당도를 띠면서 이게 좀 쪼글쪼글하게 이제 수분이 날라가면서 좀 쪼그라드는데, 이것이 이제 한겨울이 되고 영하 이하로 기온이 떨어져서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면 포도 알맹이가 쪼그라든 상태에서 꽁꽁 얼은 거죠. 이 상태에서 수확을 해서 이제 발효조에 놔두면 이게 이제 실온에서 녹으면서 물이 쏙 빠져나가고 이 습기가 싹 빠져나가고 포도 이 알맹이에는 순수한 아주 이제 진한 그런 포도 원액이 남는 거죠. 이 액기스가 남는데 요걸 가지고 만드는 와인이 아이스 와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도도 높고 그다음에 얼어있는 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효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돼요. 보통 웬만하면 발효 일주일에서 2주이면 다 끝내는데, 이거는 한 6개월, 8개월씩, 심지어는 1년까지도 발효조에서 발효를 느리게 천천히 하고요. 저온에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진하고 아주 꿀과 같이 달콤하면서도, 이렇게 또 어떤 녹진한 어떤 이렇게 응축된 그런 액이 남아서 이제 와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황금빛 컬러의 아주 이제 끈적끈적하고 점도가 진하면서 이렇게 아주 리치한, 아주 풍부한, 그런 아주 풍만한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아이스 와인이고요. 최근에는 냉동고를 이용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얼려서 만드는 방식의 아이스 와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생산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품질도 낮춰가지고, 가격을 낮춰서 좀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데, 보통 이렇게 자연적인 방식으로 언 포도를 쓰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좀 가짜 와인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맛도 좀 엷은 편이죠, 진짜 아이스 와인에 비해서. 하지만 뭐 5만 원 미만으로 아이스 와인을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와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이스 와인은 전반적으로 되게 고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 만드는데, 최근에는 레드 와인 품종으로도 만들고 있어요. 피노누아 품종 같은 걸로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조금씩 레드와인 품종으로도 아이스 와인을 만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실바노나 르슬링 같은 품종으로 만드는 화이트 와인이 이제 아이스 와인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